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Q&A인데요. 네. 네, 혹시 질문을 채팅으로 주시면은 네,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AI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CS 지식이 튼튼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AI 엔지니어라는 말에 엔지니어는 반도체 엔지니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공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CS 지식은 저는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AI 쪽에는 사실 모델도 워낙 커지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워낙 커짐에 따라서 모델도 워낙 커지고 그다음에 그 모델을 어떻게 이제 그 경량화를 할 것이냐 뭐 퀀타이제이션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양자와 같은 방법으로 경량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어떤 지식 데이터를 데이터와 같이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벡터화를 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얘를 이제 뭐 도커로 띄울 것이냐 아니면 쿠버네티스로 할 것이냐 뭐 어떻게 이제 최적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CS의 그좀 밑바탕이 없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최신 동향 공부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사실은 예전에 진짜 제가 일을 할 때, 저는 업무를 끝나고 집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출근이 9시면은 한 밤에 이제 1시에서 2시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2015년, 2014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뭐 앤드류 교수님 강의 보면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유데미 강의들도 그때 당시 쭉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레이지 프로그래머하고 몇명 있는데 그 거의 다 모든 강의를 다 봤었고 또 이제 그 클론 코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조금 기본기를 쌓는 노하우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주 강의를 보기에는 좀 논문 그다음부터는 논문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깃허브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LLM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깃허브에다가 깃허브를 검색을 할때 구글에서 awesome LLM GitHub 하면은 최신에 진짜 괜찮은 논문들을 모아둔 이제 깃허브이 많이 사이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공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계열은 정말 저는 이제 기초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많은 그런 시계열 데이터 책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타임 시리즈 뭐 책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찾아보면 네. 제가 지금 당장에 얘기가 안 나와서, 그 책하고, 그 다음에 시계열도, 타임 시리즈도 저는 좀 논문을 조금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논문을 보면은 논문의 주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석이 어떤 이제 논문들을 참고했는지, 그 참고했는지를 따라서 그 참고한 논문들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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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가다 보면은 저는 그게 가장 많은 이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졸업 후에 네. 학과 수업 중에 매트랩이나 C++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받은 것이 이게 이제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과 수업 중에서 내가 매트랩이나 C++ 수업을 좋은 학점을 받은 것을 이력서나 자소서에 어필해도 무방할까요라는 말에 뭐 예를 들면 성공한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뭐 뿌듯한 경험이라든지 뭐 일을 통해서 뭘 얻었다라든지 그런 거에 할 때는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매트랩이나 C++을 내가 잘한다는 거가 메인이 되면은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 최근에 이제 파이썬 기반이 가장 메인이 되다 보니까 ML 엔지니어 쪽에서는 좀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은 뭐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차이라고 차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전통적인 뭐 금융권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로볼때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기반의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좀더 이제 그좀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 좀 태그에서 많이 보셨던 가설 뭐그 EDA하고 모델링하고 하는 부분보다도 세스라는 통계의 툴을 많이 또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포지션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찾고 그리고 좀더 보고서에 어필하는 보고서로 그러니까 어필하는 부분이 좀더 많은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좀더 모델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좀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공식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 논문이나 그런 보면은 그다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넘겨서 그냥 흘려서 보내면 사실은 남는 게 없고요. 얘가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고 이 공식이 왜 어떤 의미를 하는지는 사실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자격증으로 학력을 커버할 수 있는지 학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근데 아무래도 이제 AI 그 엔지니어 쪽으로 가신다면은 정말 학력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이런 조금 분석가 업무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석사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자격증이라고 하면 자격증 뭐 SQLD나 이런 자격증을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실 현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거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회사의 지방 수도권 학력 분포 비율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도 하시고, LLM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본인이 속한 업무에 대해서 파고들면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주어진 업무가 A라는 업무를 주어졌는데, 딱 A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주변에 이제 관련된 것들까지 찾아가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당장의 예를 생각할 만한 것들이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럼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추천하는 로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추천 로직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그래프 임베딩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이제 딥하게 파고 들어가는 역량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비전 CCTV 관련 업무 하시고 계시는데 모델 학습과 데이터셋 정리, 이미지 알고리즘 관련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무적인 능력을 사실은 저는 이제 비전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 그쪽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실무적인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저는 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비전의 대표적인 뭐 욜로라든지 뭐 RCNN이라든지 뭐 다양한 요런 뭐 디텍션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페이스 디텍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고 뭐 강의들이 있고 할 텐데 그런 강의를 보시는 거는 저는 이제 이 그런 강의는 누구나 볼수 있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은 경쟁이 크게 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거기서 좀더 딥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하게라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관련 논문, 그리고 그 논문을 쓴 사람이 또 어떤 논문을 썼는지, 그 다음에 뭐 최신에 나온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찾아봐서 직접 해보던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데이터 분석가나 이제 약간 IT 회사나 개발자 쪽을, 엔지니어 쪽을 하시는 부분이시라면, 이제 정보처리기사, 데이터 분석기사, SQLD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회사에서는 보지 않고요. 코텔 준비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논문 읽고 저만의 언어로 리뷰한 것들도 포트폴리오로 써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논문 읽고 구현한 걸 정리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의 장점을 나타내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내가 해봤고 이런 거를 할수 있고 내가 회사에 기여를 할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쓰시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관점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할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려운 용어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지양하시는 게 좋고, 좀 이해되는 용어로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 경력 이직을 준비 중인데요. ML 서비스 개발 위주로 경력이 있어 모델 설계나 최적화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에서 그쪽 경험을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모델 설계나 최적화 경험을 개인적으로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직접 해보는 거라는 거는 이제 여러 GitHub에 말씀 주신 그 회사에서 설계나 최적화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모르시겠다면은 그 기준을 찾는 것도 이제 조금 찾으셔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찾았다면, 워낙 GitHub이 잘돼 있다 보니까 GitHub에서 나와 있는 코드들을 기반으로 콜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그맣게라도 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석사와 취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학부만 졸업을 하셨는지. 아, 저는 사실은 원래 처음에 학사를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좀 국내 박사 말고 해외 박사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학년 때 학부생으로서 랩실을 들어갔는데요. 너무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서 아,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네.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실무 신입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학사 수준에서 통계학 수학 쪽 지식과 모델링 실력을 완벽히 갖추려면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른데 만약에 이제 조금 전통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제조업 기반의 뭐 통신 기반의 뭐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뭐 진짜 쿼리 몇개 돌리고 조금 뭐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IT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이제 많은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관점이 다른데 기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와서 적응을 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 이제 관계 중심의 회사라고 한다면 IT 회사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 뭐 너는 이 업무 A라는 업무를 위해서 왔으니까 너는 A라는 업무를 잘해야 돼. 너는 B라는 업무를 위해서 왔으니까 너는 B라는 업무를 잘해야 돼. 이런 게좀더 강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학 수학 쪽 지식과
모델링 실력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나오고 바뀌고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갖출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게그 어텐션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돼야 이제 트랜스포머도 이해를 하고 버트도 이해하고 지금 이제 GPT도 이해할 수 있지. 이제 그거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그냥 내가 이제 AI 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기본을 먼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갖춘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아시는 부분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챙겨서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인턴 경험, 수상 경험,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한 경험이 등 스펙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서류 합격률이 낮습니다. 자소서 문제 같은데 작성 팁이랄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자소서나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네, 잘,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좋게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합격률은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 회사만 해도 DS를 거의 뽑지 않고요. 뽑아도 뭐한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높아서이지 않을까라고 네,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공이 산업경영공학이시고 현재 관련된 대외 경력이 많지 않은 편이고 ML과 DL에 흥미를 갖고 학부 연구생을 진행하며 공부 중입니다. 대학원을 진학할까 고민 중인데 대학원을 진학하는 부분 말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이제 같이 그 외부에 이제 스터디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나 혼자 공부하는 거 자체가 너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같이 스터디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도 조금 스터디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인의 이제 필요한 거, 그러니까 논문을 읽는 역량을 키우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뉴스나 트렌드 같은 부분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 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직무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 역량,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저는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사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연봉이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좀 지금 최근에 개발자들이 몸값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개발자들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봉제의 회사인 경우에는 그 호봉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호봉제 회사는 전부 다그 호봉에 맞춰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딱 테이블이 있는 회사는 진짜 테이블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일반 IT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에서 사이언티스트로 직무 변경하거나 그 역인 경우가 보통 얼마나 있나요? 엔지니어 하시다가 사이언티스트가 맞는 것 같아서 변경하신다던가. 엔지니어에서 사이언티스트로 직무 변경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이쪽에 발을 디딜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회사가 AI를 하겠다? 회사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하겠다 하면은 사람이 없잖아요. 외부에서도 사람이 없고 그쪽 관련 전공자도 거의 없고 있어도 통계학과 출신이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을 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무 전환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회사를 이직하면서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그 회사 내에서 팀 이동을 통해 가지고 직무 변경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